你要记得 儿时回家的路， 你要记得前程也有归途， 你的理想若熄灭在某处， 有没有一盏灯火为你守护。 저 역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같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또 위로가 돼주고 힐링이 되어주고 또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 이렇게 가신 거 보고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거기 몰입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던 그 우리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그런 일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벌였을 때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실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자기 자의로 목숨을 스스로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요? 한쪽으로는 나 살고 싶어.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 못난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근데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살고 싶어. 그렇게 절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제 외사촌 남동생이 마지막에 갈 때 이성균 배우님처럼 그렇게 그런 같은 방법으로 갔는데 이 우리 아우가 경찰 조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담배를 폈대요. 남자분들 자살하기 전에 담배 피는 분들은 경찰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신호래요. 살고 싶다는 신호. 담배를 피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생도 그때 술을 안 먹었으면 그 담배 한 가피 두 가피를 폈대요. 경찰이 현장 조사하는 동안에 두 가피 피는 동안에 술을 안 마셨으면 이 담배 피다가 그냥 졸아가지고 담배차가 그 번개탄 사갖고 들어간 그 봉투에 불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잠이 들고 질식사 한 건데요. 보니까 담배를 두 갑이나 샀고 거기서 담배를 두 갑피를 폈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야. 술만 아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우리 이성균 배우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마 가족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살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잠이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한대요. 저는 불교신자고 저 같은 심리하고 사주공부 이런 거 타로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튜버도 보고 책도 보고 또 경험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일부러 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럴 때 꼭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저녁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좀 웃어줍시다 우리. 알았죠? 새해부터 너무 침체된 것 같아. 커피 한잔 하러 갈게요.